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기꾼 시부모가 던진 믿기를 확 물어버린, 그래서 이제 복수를 하겠다는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내 아들이랑 결혼하면 10억 쏩니다. 어머, 알겠어요. 평생 충성하며 잘 모실게요. 깨, 깨, 깨. 이년아, 속았지? 사실 2억이다. 어, 사실 나도 뻥이야. 니들 얼굴 안볼 거야. <laughs> 원지, 집 해준다더니 말을 바꾸는 시부모. 결론부터 바로 말씀을 드리자면, 결혼하기 전 저희한테 분명히 10억을 주겠다 해놓고, 이제 와서, 즉, 결혼하니까 갑자기 2억만 주겠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 지원을 뺀 순수 저희끼리만 돈을 따지면 딱 반반입니다. 결혼할 때 들어가는 모든 비용들, 신혼여행도 완전 칼같이 반반으로 했죠. 결혼하기 전부터 시부모가 저한테 계속 집을 해주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상견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부모님 앞에서 기세 등등 집은 무조건 당신들이 해결할 테니까. 아이고, 사돈들은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10억 쏩니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믿고, 혼수, 예물, 전부 다 제가 다 했고요. 또 시부모 당신들이 지원해 주겠다던 금액만큼은 아니지만, 저희 부모님이 그래도 얼추 비슷하게 정말 많이 해 주셨어요. 앞으로 살면서 너희 가정을 위해 써라. 이러면서 말입니다. 네. 이 정도면 저도 정말 풍족한 거 너무 잘 알고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랑 남편, 저희 둘 모두 외국에서 사회생활을 하다가 결혼하고 이래저래 시기가 맞아서 같이 귀국, 한국에서 살기로 했는데요. 막상 귀국을 하고 보니까 이제 와서 갑자기 집을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고로 이거는요, 그냥 뜬구름 잡듯 10억 줄게! 이런 게 아니라 몇년 전부터 엄청 구체적으로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한 30년 전에 사놓았던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고, 그걸 팔아서 그중 일부를 떼주겠다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말을 토대로 대출은 얼마를 받고, 집은 또 어디로 구할 건지, 우리 미래에 대한 계획을 전부 다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 더, 시기가 맞았던 것도 맞지만, 그 이전에 당신들이 호언장담을 했던 그 도움 덕분에 더더욱 저희는 수월하게 한국행을 선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해준다니까 한국에 온 거야. 게다가 그 감사함을 보답을 하고자 바로 옆 가까이 살면서 더 잘해드려야지 이런 마음도 있었고 말이죠. 그랬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못 주겠다 이거는요. 다른 이유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 변심 마음이 바뀐 거예요. 뭐 집값이 예를 들어 다시 뚝 떨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원래는 그만큼 주려고 했지만 지금은 우리 마음이 바뀌었다. 그러니 너희는 이것만 받아라. 이게 전부라고요. 다른 이유가 없다고. 아예 뭐그돈안 받아도 돼요. 어차피 제돈 아니고 구차하게 달라는 말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다만, 근데 저도 인간이니까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아니, 솔직히 말해서 사기당한 기분이에요. 본인들이 그만큼 해줄 테니, 너희는 부족한 부분만 대출을 받고 살면서 갚아 나가거라. 이랬었는데, 그래서 네, 이러고, 짐 싸가지고 한국에 들어왔더니, 갑자기 마음 바뀌었다면,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이딴 무책임한 소리를 하니까, 저희 남편도 엄청 실망했어요. 특히 저한테 미안해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지금도 어쩔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아이고 그래 뭐 이제 와서 뭘 어쩌겠냐 이러면서 부족하면 당신들이 더 해줄 테니까 마음 풀라고 하는데 저는 안 돼요.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 이겁니다. 한 푼도 못 받았어. 아니 맞잖아요. 그럼 뭐야 결국 집도 혼수도 예물도 뭐 전부 다 저희 친정부모님과 제가 다 하는 거 아니냐고. 좀더 정확히 따지면 저는 현금으로 가져왔고요. 15만 원 30년 전에 사다 놓고 까맣게 잊고 살았던 게잘 돼가지고 그걸 팔아주겠다고 말만 하고 약속을 안 지킨 건데 그러면 저희 친정이 훨씬 더 우월한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 좀 구차해 볼일수 있는데 이 말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돈을 떠나서예요. 팔기 전까지 아무런 실체가 없는 돈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저희한테 갑질 아닌 갑질과 더불어 희망을 주었던 그 지난 몇 년이란 시간이 너무 아깝고 어처구니가 없다 이겁니다. 여하튼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제 마음이 엄청나게 상했기 때문에 그냥 안볼 생각인데요. 혹시나 해서 여쭤봅니다. 이거 제가 이상한 거 아니죠? 말씀해주세요. 혹기 있습니다. 댓글 1번. 차라리 처음부터 준다 소리를 하지 말든가 아니면 우리가 뭐 대충 이만큼은 해줄 수 있겠구나 이런 거였으면, 써니도 이렇게까지 어이가 없진 않았을 거라고 봐요. 공수표를 몇년 동안 쳐 날려놓고 갑자기 저러면 당연히 열받죠. 에제 네 쓰니. 네 맞아요. 이게요. 글로는 잘 표현이 안 되는데 정말 뭐랄까 엄청난 확신에 찬 어조였고 상견례 때도 저희 부모님한테 너무나 강력하게 말을 했거든. 그래서 다들 그런 줄로 믿고 있었던 거예요. 2번 아이고 이게 뭐 사기지 뭐 다른 게 사기일까? 솔직히 이건 쓰니가 시부모 평생 안 본다 해도 시부모 본인들은 물론이고 남편조차 아무 찍소리 못할 정도의 엄청난 일 아니냐 이거지. 3번. 이거, 무조건 사기 결혼입니다. 특히,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거짓으로 계속 속여왔다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솔직히, 남자도 갖다 버려야 할 판인데, 뭐, 이혼을 안 하겠다면, 차라리 그냥 그돈 2억도 안 받고, 완전히 연 끊어버리는 게 베스트로 보입니다. 4번. 그 2억도 안줄것 같은데. <laughs> 나는 쓰니 역하려고 들어왔는데, 글 보니까 사기 당한 거 많네요. 마음 풀릴 때까지 시으면안 보고 살아도 됩니다. 또 남편이 지금이야 쓰니 편일지 모르겠지만 사람 뒷일이라는 건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항상 긴장하세요. 오반 글쎄요 쓰니 남편이 과연 자기 부모를 몰랐을까요? 쓰니 잘 부리고 모르는 척했을 가능성 98% 이상은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대놓고 사람을 약 올리고 우롱하고 사기친 건데 나 같으면 이혼 불사하고 모조리 뒤엎어버렸을 거라 이거죠. 6번. 야 지금 누구 약올리나? 진짜 못돼 처먹은 노인네들이네. 차라리 죽겠다 소리나 하질 말든가 대놓고 사기로 쳤어. 7번. 님 남편이 이걸 진짜 몰랐을까요? 아니죠. 이미 다 알고 있었고. 쓰니집에 비빌 수 있겠다는 계산을 하고 귀국했다의 100%입니다. 쓰니집도 좀 사는 것 같아요. 그죠? 음. 8번. 아들, 며느리 가까이 두고 살고 싶어 공수표 날린 거고 이건 사기가 맞습니다. 그냥 차라리 잘됐다 하고 이참에 연 끊어버리세요. 거짓으로 사람 귀국하게 만들고 입을 싹 닦아버렸다? 이 정도면 평생 안 보고 살 명분으로 차고 넘칩니다. 뭐 저러다 나중에 재산을 주니 어쩌니 이딴 소리 해도 훅 하지 마세요. 어차피 저 사람들 죽으면 다네 남편 재산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 그런 건 뭐, 그때 가서 해결하면 되는 거고. 아무튼 남편한테도 정확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나는 니네 보면 안 보고 살 테니까, 만남 같은 거 강요하지 말라고. 차라리 잘된 거고, 그냥 안 보고 살면 속은 편할 거예요. 아니면 남편을 아예 대리 사위로 들이는 것도 좋고. 여하튼, 차우스니 남편의 형태가 중요할 것 같으니까, 이건 명심하고, 긴장하세요. 근데, 그 집이라는 게 진짜 있는 건 맞아요? <laughs> 10번. 그게 뭐든 실제로 받은 게 아니었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야. 받은 것도 없는데 굳이 예물 예단을 왜 하신 거예요? 내 수중에 실제로 들어온 게 아무것도 없잖아. 대댔으니. 그게요. 저희 부모님 본는 앞에서도 너무나 확신에 찬 주장을 했었고 그 때문에 순진하게 믿었던 건데 정말 후회됩니다. 추가. 너무 속상한 마음에 쓴 글인데 이렇게나 많은 분들이 봐주실 줄 몰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들어온 김에 추가를 좀 하자면 일단 그 집은 실제로 존재를 하는 게 맞아요. 지금은 금사라기인 곳에 거기에 있는 아파트를 30년 전 엄청 저렴하게 구입을 했었고 그동안 쭉 놔뒀던 거기를 당신들이 직접 서류 확인을 시켜줬어요. 원래는 아들이 남편한테 명의 이전 해주기로 했던 건데, 저희가 상속 증여세를 낼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또 당신들도 노후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접 처분을 한뒤 저희한테 돈을 나눠주겠다, 이랬던 거였어요. 그랬는데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아까운 건지 뭔지, 10억에서 2억으로 바뀌니까, 사람 마음 굉장히 불쾌하더라, 이겁니다. 물론, 이런 제가 되바라져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자꾸 뭔가 당했다는 느낌이 안들 수가 없는 게, 솔직히 그거 믿고 귀국한, 결정한 게 정말 크거든요. 그러는데, 지금 뭐야? 말 그대로 낙동강 오리알 된 기분. 아니, 농락이죠, 농락. 남편과 상의 끝에, 현재 저희 상황에 맞게 대출받아서 집 구하기로 했고요. 저는 아무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부모와의 연락, 일절 끊고 지내기로 했습니다. 뭐, 언제까지 그렇게 할지 저 역시 잘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은 그냥 계속 평생 안 보고 살고 싶다 이거예요. 그리고 남편도 한통 속일 거라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래, 뭐, 그래요. 저도 이건 장담을 못 하겠네요. 살아봐야 알겠죠. 다만 지금은 저희 가정에 충실하고 또 저한테 미안해하면 믿음을 많이 주곤 있어요. 막 그렇다고요. 어, 감사합니다. 댓글 일 번. 아유 선이 남편한테 흐리는 하고 싶은 그 마음은 알겠지만 솔직히 이거 너무나 많이 봐온 케이스라고요. 조금 있으면 남편은 아이씨 그래 뭐 이제 와 서척했어 이러면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할 겁니다. 두고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2 번. 그러니까. 10억이라는 공수표 미끼를 던지면서 너희들 얼른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들 가까이에 살아라. 우리 뒤치다꺼리 좀 해라. 뭐 이런 거였다. 이거네요. 와. 대지 그래서 쓰니는 그 미끼를 확 물어본 것이지. 3번. 에? 뭐야. 서류 확인만 하면 끝이야. 대출이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여하튼 지금 시부모가 배째라 이러고 있는 거지. 야, 이거 정 떨어져서 남편이랑 어떻게 사냐. 네 남편은 이미 알고 있던 거라니까. 흐린 눈 하지 마. 아이고, 이멍청할으니 자꾸 희망해로 돌리고 있는데, 이건 네 남편도 100% 알고 있던 사실이네까사실이라사실이라 아, 왜 이래. 사실이라니까요. 이렇게, 나라까지 맞고서들어온 <laughs> 들어오는 마당에 자기 부모가 대놓고 딴소리를 했는데 겨우 이딴 반응이라고? 이거 내 분명히 장담하는데 지들끼리 이미 합의를 봤다는 거예요. 즉네 남편도 부모 가까이서 챙기고 살고 싶은 거지. 내가 해외에서 좀 오래 살아가지고 이런 거지같은 케이스는 몇번 봤거든. 자기 아, 아내한테 잘하고 미안해하는 건다 이것 때문이야. 어? 자기 부모 모시고 싶은 욕망 때문에 연기하는 거고 사기치는 거죠. 아휴, 근데 이거 속네. 쓰니 정말 안 됐다. 5번 그래서? 그러는 쓰니는 시부모한테 뭘 해줬는데? 어? 반반했다잖아요. 님 장님이세요? 그리고 현금했다는 걸 보면 공수표 날린 그 10억만큼 현금 예단을 했다는 거 아니겠냐고. 안 보여? 6번 스니가연 끊겠다 하면 바로 아이고 우리가 다 죽으면 결국 늙어 돈 되는 건데 네가 꼭 그래야 되겠냐 이러면서 대충 한백2 0 살까지 생존할 것 같아요. 깔깔깔깔. 야 이거는 대놓고 사람 마음 시험을 한 거죠. 미끼를 던진 거지. 예를 들어서 돈이 뭐 대충 그만큼 있는데 준다는 소리를 아예 안 했어요. 그런데 쓰니 혼자 한 10억 주겠지 지레짐작하면서 왜안 주냐 이런 거면 당연히 쓰니가 욕을 먹어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거는 얘기가 좀 다르죠. 계속 그 이야기를 먼저 하고 구체적으로 하고 더군다나 사돈이 보고 있는 상견례에서도 그렇게 했다면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어, 저도 개인적으로 사기라고 봅니다. 어. 사람 마음 가지고 장난치는 거잖아. 어. 아니, 준다 소리를 하지 말든가. 이게 뭡니까, 이게? 하, 아, 참. 추접다, 추접. 추적. <laughs> 감사합니다.